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너는 흙이 되라, 너는 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하신 말씀이죠. 넌 흙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 보고 넌 흙에서 나왔고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죄로 너는 영원히 죽어버려라. 아담이 죽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아담이 왜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라 했냔 말이에요. 흙의 존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흙은 영원전부터 선재했습니다. 흙의 기운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는 흙. 언제부터 있는지 영원전부터 있는 그 흙을 그 흙에다가 흙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은 영원전부터 선재해서 그 흙의 기원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흙의 신분은 오묘입니다. 흙을 알 자가 없어요. 흙은 오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막둥이들이 예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로 예쁘게 깎아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드시든지 보석으로 사람을 탄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해 빠지고 가장 값없는 흙으로 최고 고귀한 자녀들을 탄생시켰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예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낳았다고 안아주시고 뽀뽀하시고는 그 예쁜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낳을 때는 그 좋은 나무로 깨끗하게 만드시든지 아름다운 금이나 보석으로 탄생시킬 것이지 왜 그렇게 값이 싸고 가장 흔해 빠지고 가장 평범한 흙으로 이 고귀한 자녀를 낳으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흙이 어떻게 사람의 몸이 된 것은 아무도 알 길이 없는 오묘의 신비라이 말입니다. 흙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건 오묘의 신비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온갖 만물이 모두 오직 흙에서만 나옵니다. 모양만 몸만 각각 다르지 똑같이 한 그릇 흙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두 일제히 동물이고 사람이 식물이고 하나같이 흙의 품속으로 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흙의 신비는 오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떤 모양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던지 간에 똑같은 흙으로 돼버려요. 그땐 동일해요. 참 신비합니까? 신기해요. 그런가 하면 흙은 만물의 어머니, 만물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랑의 어머니나 이라입니다. 산천초막 모든 뛰는 동물, 날아는 새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오직 흙에서 나와서 영원히 흙의 품속, 즉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그 모체, 흙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흙 위에 집을 짓고 흙 위에 농사를 지어 흙 위에 곡식과 흙에게 곡식과 열매를 얻어먹으면서 영원히 흙의 품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흙을 떠나서는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당장 죽고 살 자가 없습니다. 흙은 만물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행복을 나눠주는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가 하면 흙은 사랑입니다. 흙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거센 나무들, 독한 가시나무들 뿌리를 받고 빨아먹어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옆구리에 뿌리를 받고 다 빨아먹어도 너 왜 이러냐고 나무뿌리 뺏어 냈다는 걸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나운 맹수들, 사나운 독사들이
굴을 뚫고 굴을 파도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숨겨줍니다. 그런가 하면 거친 인간들 마구 파헤치고 굴을 뚫어도 사랑으로 다 포근히 받아주는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채소와 과일과 물과 양식을 오히려 다 거저 대주는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랑의 흙은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들에게 괄세 한 번 하지 않냐고 그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주죠. 흙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의 흙을 흙의 품을 떠나는 자 스스로 흙을 배신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어디 가서 살 길이 없어요. 당장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고 동물이 식물이고 흙에 자기를 낳아주는 흙의 품속 자기를 그렇게 미겨주고 돌봐주고 모든 걸 내주는 흙의 품속을 떠나서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런 배신자들은 당장 살 길이 어디가 죽어요. 아니 죽을 자리도 없어요. 흙을 떠나서 죽어도 흙 안에 아쉬운 소리하고 흙에서 죽어야지 흙을 떠나서 죽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흙을 배신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 자가 없어요. 그 다음 흙은 우주 안에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모든 짐승이고 사람이고 심지어 미물 곤충까지도 모두들 흙에서 태어나가지고 흙의 얼굴을 그렇게 짓밟고 다니지만 한 번도 찌푸림도 없이 영혼이 밟혀 살면서 받들어주는 흙은 우주 안에 가장 겸손한 자요 사랑의 소유자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흙은 아름답고 흙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자입니다. 흙은 우주 안에 제일 부자입니다. 가장 사랑 많고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부자예요. 모든 우주의 보물들은 다 흙의 품속, 흙의 수중에 있습니다. 흙을 떠나서 우주 어느 곳에 가서 단 한 개의 미량의 보물도 얻을 길이 없어요. 흙은 모든 보물을 가진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은 물, 불, 물을 얻어먹으려도 흙한테 가야 돼. 불을 얻으려도 흙한테 가야 돼. 땅속에 물과 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갈, 모래, 철, 동, 세멘트, 집을 지르려 흙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모두를 가지고 있는 흙은 부자입니다. 흙에게 이 모든 것을 얻어야 집을 짓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은 겸손하여 전혀 부자 괄세도 아니하고 고사하고 부자인 척도 않는 겸손한 자인 동시에 흙은 돈 하나 받지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 귀중한 것들을 다 그냥 다 내어주는 마음씨 고운 부자라 이 말입니다. 흙은 욕심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전부 남을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런가 하면 흙은 어느 누구도 정죄치 않고 다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악한 나무이건 악한 동물이건 악한 강도 악한 살인자이건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품어주고 먹여주는 넓고 관대한 사랑의 용서자입니다. 흙은 아무도 정죄치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정죄를 받고 쫓겨나고 짐승 사회에서는 정죄를 받고 도망가고 해도 흙에게 정죄받고 쫓겨났다고 죽었다고는 자는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흙은 다 용서해주고 숨겨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받들어주고 안아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흙은 바로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오묘십니까? 옳습니다. 흙이 오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탄생시킨 만물의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주 안에 가장 겸손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안에 제일 부자가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주에 누구도 정죄치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흙이 바로 그 하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모든 만물, 사람, 동물, 식물 모두 만물이 다 흙에서 나와서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품이라 이 말입니다.
만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과 처소를 다 공급해줄 흙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흙은 만물에게 기초가 되어 받들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짓밟고 자기에서 태어난 자기 몸에 태어난 그 동물과 사람과 곤충들이 흙의 얼굴을 짓밟고 다니면서 가진 오물을 다 쌓아대도 그걸 다 받아주는 흙은 하나님이라 이 그러면서도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을 다 대해서 공급해주는 하나님. 흙은 만물의 기초가 되어 받들어주는 하나님. 흙은 아무도 정죄치 않는 용서해주는 하나님. 흙은 가장 겸손하고 사랑이 생명인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흙은 예수님의 생수와 성령의 불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 생수와 불은 이 흙의 품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생수와 성령의 품은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의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네. 것이니라. 내가 그 흙 속에서 취함을 입었고 넌 취함을 입었다. 너희는 시편 82편 6절 보면 너희는 신들림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면 누가 낫단 말이에요. 지존자가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흙이 지존자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옳습니까? 아멘.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낳으시고 우리를 낳은 흙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원래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흙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럼 흙이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부자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이 사랑의 어머니고 그 생명이 사랑이고 어느 누구도 정죄치 않고 넓은 마음으로 숨겨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흙이 하나님인 걸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래서 범신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케일록이 범신론을 만들었나 봐요. 흙도 하나님, 물도 하나님, 꽃도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 별도 하나님. 이 세계의 교회 교파들이 전부 뚜렷한 교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만든 조작품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보건대 흙이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그러니 이 교리가 딱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나온, 하나님께서 직접 나온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이 흙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흙 자체가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긴가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만유의 뭐라? 머리. 하나님은 하나시니 하나님 한 분 빼놓고 흙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 말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다 낳으신, 탄생하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흙 위에, 꽃 위에, 바다 위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다. 흙을 봐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꽃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늘 안에 계시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란 뜻에서 제가 흙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그분은 만유 천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우리가 눈만 열리면 전부 그가 만드신 만유 가운데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흙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꽃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머리시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다.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그들은 전부 하나님 품성과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흙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이것 봐라. 내가 내 사랑을 알아라. 그래서 이걸 알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6천 동안 맨날 흙은 흙이고 물은 물이지 만유를 하나님의 증거자로 회복시킬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장 2절 누가 나와서 회복시키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 자, 그런데 이 세상 6천년 동안 하나님 자녀들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에게 있어 참 만유가 만물이 튼한 친아버지 사랑을 가르쳐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언제 누가 나서서 이 만유를 전부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언제?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2000년 예수님 때? 마지막. 2000년 예수님 때? 이 모든 날 6000년 끝에 마지막이야.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아멘. 그 아들을 영원한 만유의 계승자로 세우셨다. 아멘. 어느 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는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지구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6천 몇 개 됐는데 여기 뭐라요? 언제부터 있는 선자?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의탁해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 아들을 설거모하니 숨겨놓고 나타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만물의 마지막 때 탁 나타나가지고 만유를 다 회복시켜가지고 만유의 후계자로 후사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모든 눈 백성들을 전부 눈을 떼가지고 전부 마음을 회복시켜가지고 우주를 하나로 만들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틀림없이 그 일이 성취된다고 하니까 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틀림없이 그 일을 성취시킬 분이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봤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저희가 쭉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마지막 때 만유를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유를 회복시킬 때가 바로 이때니까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시침을 딱 대고 1장 7절 보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자,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주시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거기서 시침을 뚝 대고 일러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만유 후사의 회복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전한 우주를 다시 회복해서 영원토록 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옛날 모세는 야하고 또 누구 보면 야하고 현재 나타난 하나님 아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아담 보고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하는 것은 이 흙은 이 우주 안에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모든 나무보다도 겸손하고 물보다도 겸손하고 돌보다도 겸손해요. 집을 지면 돌이 집을 받쳐줘요. 그 밑에는 또 누가 받치고 있어요? 흙이 받치고 있어요. 물이 겸손하게 흘러간다 해도 물 밑에 흙이 있어요. 모든 만물에 이 흙은 겸비한 자요. 자기가 모든 자를 탄생시키지만 그들에게 짓밟혀요. 막 짓밟히고 그들이 옆구리를 팍 그냥 찔르고 그래도 아프다고 하네요. 그냥 꼭 아픔을 참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치 않고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줘요. 그러나 이 흙을 떠나 이런 고마운 흙, 자기의 모체 되는 사랑의 어머니 되는 흙을 배신으로 떠나가는 살 수가 없어요. 흙은 이기심 욕심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참 남에게 내줘요. 근데 이 흙을 배신해가지고 흙 속에서 몰래 보물을 파갖고 도망가는 그 도적들은 저희는 약다고 큰 갖고 도망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고 그 보물은 다시 흙에게로 돌려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흙은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흙은 모든 걸 다시 천리에 따라서 모든 걸 다시 자기 소유를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보고 넌 흙이니? 넌 본래 그렇게 아름다운 흙이었으니 넌 흙같이 겸손하게 아름답게 흙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높이려고 하려고 흙의 위치를 떠났지만 여러분 흙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흙은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왜? 흙은 마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난 줄 아는 데 그렇게 얼굴을 짓밟히고 옆구리를 쑤심받고 찔름받고 해도 다 참고 다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뺏어가도 다 뺏기면서 겉옷 속옷 다 뺏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자까지 꺼내가도 다 뺏겨요. 흙이 참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교만하게 올라가려고 다 죽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너는 겸손한 흙이 되어라. 넌 본래 이렇게 흙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아들이었으니 넌 흙의 신부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너는 교만해서 죽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자가 돼서 영생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담이 죽었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아들에게 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건 너는 다시는 교만하면 흙과 달라서 높이 올라가려고 교만하다가 죽지 말고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서 흙같이 영원히 영생하는 아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 이제 아담이 불복종해서 죽으라고 그냥 저주하고 흙이 되라고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전부 성경 저 마귀교회에서는 전부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죽인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경에 우리를 저주하고 죽으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 사랑의 책망으로서 너는 살아라 한 걸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아담같이 교만하게 올라가서 하나님 위치에 비등하려고 사단같이 그러다가 죽지 마시고 여러분 흙으로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흙이 되어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흙이 되어야만 만물을 받들어줄 수 있어요. 흙이 되어야만 자기 옆구리 쑤시고 막 창으로 찌르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녀도 다 받아주고 좋은 것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흙은 사람이 그 대소변을 쌓고 그 공장에서 폐수를 갖다 쏟아도 그걸 다 달게 받아먹고 독은 다 삼키고 아름다운 채소와 열매를 내주는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그 수천 명이 막 독을 품어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악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악이 오를 때는 사람을 70명 이상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막 악을 쓰고 앉았으면 온 반에 그 공기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굳어버려요. 그 독으로 말면. 근데 수천 명이 막 독을 품고 저 죽일 놈이라고 하냐. 그렇게 하는데도 그 독을 싹 마시고 생명과 생수를 내놓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흙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은망덕한 짐승, 사람, 뱀들, 쥐들이 막 저기를 난 흙을 옆구리를 파고 굴을 파고 쑤시고 해도 아프다고 아니고 다 파주는 흙.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누가 나한테 뭐 비난했다고 사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멸망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흙이 됐던 예수님 옛날 야 삼면대 하자고 말이야. 어째서 나에게 그랬냐고 말이야. 삼면대 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다 봐서 모른 척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과연 흙이었습니까? 그렇게 짓밟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죽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근원이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짓밟고 침뱉고 조롱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같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같이 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불사불멸이 흙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흙은 영원히 불사불멸 영생하는 자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마음을 놔주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써봤습니다. 너는 흙이 되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흙이 되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흙이 되어라. 오직 흙이 되어라. 밟히고 으깨이고 물에 적시우고 햇빛에 말리우고 빠워서 날리고 버릴지라도 말없이 날리고 버림당하는 너는 흙이 되어라. 괭이로 파고 삽으로 찌르고 쟁기로 갈고 쇠사랑으로 찢고 부수어도 모든 것 참고 견디는 너는 흙이 되어라. 호미로 파고 삽으로 파서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어도 말없이 곡식을 길러주고 말없이 나무를 길러주는 너는 흙이 되어라. 소가 밟고 개가 밟고 돼지가 밟고 새들이 밟고 인간들이 밟아도 모두 다 참고 견디는 너는 흙이 되어라. 짐승이 똥을 싸고 인간들이 또 똥을 싸고 새와 곤충들이 오물을 싸대도 말없이 참고 받아주는 너는 흙이 되어라. 짐승이 굴을 파고 사람이 굴을 파고 뱀들이 굴을 파고 쥐들이 굴을 팔지라도 아프다 아니하고 조용히 당해주는 너는 흙이 되어라. 어떤 인간이 와서 그냥 내 뒷조사를 하고 그냥 그 방묘가 뭐 어? 돈이 얼마나 감춰놨는가 과거가 깨끗한가 다 뒤고 굴을 파도 다 받아주는 흙이 되라 이 말입니다. 억만나무들이 뿌리를 받고 만가지 풀들이 뿌리를 받고 인간들이 샘을 파서 빨아먹고 또 빨아먹을지라도 말없이 빨리고 빼앗기는 너는 흙이 되어라.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화 한번 내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박명호 이름 팔아먹고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화 안 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물로 해서 이용거리 해도 다 받아준 흙이 되자 이 말입니다. 온 세상 동물들이 내놓는 독소들, 인간들이 내놓는 독소들, 공장과 차들이 내놓는 독소들 말없이 다 받아먹고 삼킨 후 좋은 영양만 내놓고 좋은 채소와 열매만 내놓아 만인과 생물들을 대접해주는 너는 흙이 되어라. 온 세상 동물이나 온 천하 식물이나 온 세상 인간들이 흙을 떠나 흙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너 없이는 세상에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너는 흙이 되어라. 아무리 비난을 욕을 해도 예수님 따라서는 세상 인간들이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상 초목이 흙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온상 동물들이 흙 없이는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없고 온상 인간들이 흙을 떠나서는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없듯이 너로 인해 만물이 열매 맺고 씨 퍼뜨리고 행복을 얻는 너는 흙이 되어라. 영원히 흙이 되어라. 여러분 아담같이 교만해가 높이 오르려다 죽는 자녀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본래 그 아름다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친아버지 예수님같이 흙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